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장한수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했는데요. 1군 발암 물질은 인체 발암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암 물질에 노출된 총량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고농도 발암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어디에서 농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정거리가 짧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아지랑이 등이 낀 경우도 있으므로 하늘이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여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사이트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국가 측정망의 실제 측정값을 그대로 표시하는 우리 동네 대기질보다는 정확도가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텔레비전의 기상예보나 도심 전광판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는 언제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미세먼지 흡입량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간군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 건강한 일반인은 세제곱미터당 5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 건강 영향을 주의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노인, 호흡기 심혈관 환자 같이 호흡이 불편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데요.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마스크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또 올바른 착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은 KF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F80, KF94, KF99와 같이 숫자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데 KF80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도 중요한데요. 잠깐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둘, 고정심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셋,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넷, 양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다섯, 공기 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실외의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실내의 미세먼지 역시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실내 환기를 해줘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얼마마다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자연 환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스를 이용한 조리 등은 실내 미세먼지를 순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장기간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 산소가 부족해져 공기가 탁해지므로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환기 시에는 가급적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쪽이 아닌 다른 창문을 활용하고 환기 후 물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라도 새벽이나 늦은 밤을 피해 하루 3번, 30분 정도는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자연환기가 따로 필요하진 않나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밀폐된 실내에는 이산화탄소가 점차 축적됩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더라도 적절한 환기는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들도 있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내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식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물들이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를 빠르게 제거하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키우면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생식물 중에는 산호수, 팔손이나무, 넉줄 고사리 등이 있고요. 온해종으로는 벵갈고무나무, 아이비, 수염, 틸란드시아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고민이 참 되는 게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벼운 외출은 상관없습니다만 심한 운동 등 과격한 야외 활동은 삼가하고 실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량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할 때에는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환자, 노인 등은 미세먼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학교 행사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야외 활동 등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야외 행사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 경우에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과 신발에 달라붙은 먼지를 충분히 털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세수, 양치질을 하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고등어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실외 공기의 문제입니다. 다만 주방에서 고등어나 고기를 구울 경우 조리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풍 장치가 적절히 실내 환기를 해야 합니다. 환기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고등어를 구워 드셔도 되고요. 고등어는 DHA처럼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맛있는 등 푸는 생선입니다. 고등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장한수 교수님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그러나 이렇게 지식을 쌓으셨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겠죠.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 고민을 조금씩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의 장한수 교수님과 그리고 저는 기상캐스터 이설아였습니다.